퀴즈! 상어 대 문어! 우와! 상어다! 맞다! 건 뭐지? 아, 문어구나. 얘들아, 상어랑 문어랑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그야, 당연히 상어가 이기겠지. 아무래도 바다의 무법자 상어가 이길 것 같아. 그래? 상어가 이길까? 도리 넌 문어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야 모르지. 하지만 문어가 만만한 녀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렇긴 해. 어? 곱상어다! 몸 길이가 1m 좀 넘는 것 같아. 몸집이 큰 편은 아니야. 하지만 갑각류, 연체동물을 주로 먹는다잖아. 그럼 문어를? 큰일 났네. 어? 곱상어가 문어를 발견했어. 어? 잘 보이지 않는데? 역시 상어다. 하지만 상어는 강력한 포식자라고. 저것 봐! 어? 어디로 갔지?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위장술을 써서 찾을 수가 없겠어. 으아! 잡았다! 문어가 상어를 휘감았어. 아무리 힘센 녀석도 문어 빨판을 쉽게 떼어내지는 못할걸? 상어가 몸부림치고 있어! 우와! 문어 크기가 어마어마해! 곱상어보다 무게가 3배나 더 나간대! 우와! 맞아! 몸무게 100배나 되는 힘으로 당겨도 소용없어! 꽉꽉! 곱상어! 좀 더 힘을 내봐! 있어봐. 곱상어는 등 지느러미 아래에 독가시가 있다고. 문어 다리에 꽂기만 하면 꼼짝 못할걸? 지금은 꽂을 수가 없겠어. 다리를 물려는 것 같아. 저런! 안 되겠어! 그러네. 바다의 무법자 상어도 거대 문어에게는 꼼짝 못하네. 그렇다면 곱상어와 문어의 대결은 거대 문어 승리!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